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촌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부터 먼저 보자고요. 예, 어제 단 하루, 예, 토요일이었죠. 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어느 정도 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높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9만 명이 나왔고요. 거의 10만 명 나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치인 520명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85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4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전 세계 평균 이제 하루에 66만 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66만 명 중에 미국, 예, 미국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5만 명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뭐 거의 4분의 1? 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열심히 접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끼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면은 마스크 착용 꼭 잘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시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적어도 1차 회분이라도 접종을 한 사람들의 수가 한 전 세계 인구의 32% 정도 접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명 중 1명 정도는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회분 접종은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이 1차 회분 이 접종을 한 사람들 중에 2차 회분까지 모두 접종을 한 사람들은 대략 한 75% 정도다. 예,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하고 2차 회분 모두 접종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중요하죠. 네, 빨리 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FDA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이제 전면 승인을 23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예, 내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까지는 이 모든 백신은 예, 긴급 사용만 지금 승인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전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수많은 이제 다른 백신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안정성 면, 예,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모두 다 입증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그리고 더 안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까 말까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안정성인 면에서나 그리고 이제 성능 면에서나 이제 FDA에서 이제 전면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미국 FDA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답치고 동물 구충제로 이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FDA에서는 동물 구충제로 절대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지 말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 구충제에서는 고농축이라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예,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간 송산도 주고 예,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 동물 구충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구충제 드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 역시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미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빠르면은
올해 10월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거 늦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미시시피 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제 미시시피는 지금이 가장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시시피 주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집에서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방침을 내놨다고 해요.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시시피 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격리를 하지 않고 밖에 나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징역 5년에 처한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미시시피주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고 이제 마스크 좀 쓰고 다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좀 많이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미시시피는 비상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이 주 정부에서 일하고 있던 이 공무원들 한 5명 정도가 일주일 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주정부, 이 플로리다 주정부는 마스크 착용이나 뭐 백신 같은 거 잘 접종을 하지 않았나 봐요. 이제 다른 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조심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데 플로리다 공무원들은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백신도 접종을 잘 하지 않았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새 공무원들 플로리다 5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니까 좀 착잡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관한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본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3,000명 넘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도쿄 안에서만 3,000명 넘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게 일본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일본은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해요. 2만 명씩.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안에서만 4천 명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 수도권에서 병원들 난리라고 합니다. 병원들 지금 비상사태여가지고 사람들, 이 환자들이 꽉꽉 차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위독한 사람들 집에서 기다리다가 18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금 병원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 코로나 수도권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18명이나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일본 의료 붕괴 사태라고 합니다. 의료 붕괴. 지금 일본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역시나 이 도쿄 올림픽을 치른 다음부터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뭐 스가 총리죠. 일본 총리 이 스가에 대한 지지율이 뭐 말도 못하게 내려가 있고, 그리고 스가 이제 퇴진하라고 이제 퇴진 시위까지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로부터는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하거든요. 예. 파라올림픽 이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이 장애인 올림픽 하기도 전에 벌써 이 올림픽 관계자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의료 붕괴는 지금 벌써 돼 있다고요. 의료 붕괴라고 합니다. 일본 지금 일본 난리도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본 비상사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비상사태 때문에 락다운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제 기업들 휴무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완전히 완벽한 락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로 정부에서는 이 브라질 대통령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하지 않았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리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벌금을 대략 한 미국 돈으로 60만 달러 정도 벌금을 부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런데 또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에 있는 이제 대법원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관을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브라질 전국은 더 혼란에 휩싸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브라질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랑 지금 맞물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핫한 뉴스인 아프가니스탄 뉴스도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공항, 이 카불 공항에서 IS가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는 미국민들한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제 미국민들한테 카불 공항으로 절대 오지 말라라고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은 드디어 이제 테러의 안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안식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군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카불 공항으로 가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IS 테러리스트들이 카불 공항을 이제 조만간 테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불 공항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국방부는 이 미국민들을 이제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피난민들도 있잖아요. 이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도 이제 탈출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가니스탄 이제 피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대략 한 6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 6만 명 정도에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수용을 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 있잖아요. 이 미군 기지들의 우선 이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 6만 명 정도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군 기지에도 이 피난민들을 수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카불 공항 이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이 이 카불 공항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주일 새에 한 2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7명이나 카불 공항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수많은 이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이 카불 공항에 모여 있기 때문에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허공에다가 이제 총을 막 쏘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 케이오스, 이 혼란은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느 한 임산부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이 미군 수송기에 이렇게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군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을 뜨자마자 이 임산부는 여아를 출산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인 게 여아를 출산을 했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점령을 하고 난 뒤로부터 여성들의 인권은 이제 없다시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여성들은 뭐 온몸을 가리고 다녀야 하고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이제 하나도 없어질 것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망을 한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수많은 여성들한테 이제 탈출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성들 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 미군 철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철수를 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한테 항복을 한 것이다. 철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계속 입방정, 입방정 매니아죠. 자신이 한 것들은 모두 잘한 것이고 모든 실수들은 이제 남 탓.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지금 껌수를 하나 잡았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탈리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할 생각은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원래는 이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다 도망을 갔다.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군대 역시 아프가니스탄 군인들 역시 다 도망을 가고 대통령까지 도망을 가지 않았느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점령을 한 것이다 라고 탈리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도망을 간 상태이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동생은 탈리반들한테 충성을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탈리반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아프가니스탄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된 것이겠죠. 뭐 어쨌든 이런 상태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탈리반들이 계속 점령을 하게 되면서 테러리스트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수많은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서방 국가들한테 테러를 일으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자국민들을 이제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민간 항공기를 투입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여기저기 허리케인 그리고 태풍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테네시에서는 어제 홍수가 났다고 하는데 홍수가 40년 내 굉장히 심각한 최악의 홍수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네시 주에 일어난 이 홍수 때문에 50여 명 정도가 사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명 정도는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한 거죠. 1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40여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네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북동쪽 쪽으로 허리케인이 들어 닥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허리케인 헨리가 지금 미국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미국 북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꼭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허리케인 헨리가 미국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허리케인 그레이스는 지금 멕시코 동쪽을 강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자연재해로 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IT 지진 얼마 전에 7.2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IT에서는 이 사망자들 수가 2200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이 IT에서는 이 세계 각국에서 보내준 구원 물품들이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IT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추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연히 추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갑자기 폭발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한 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 법원은 우버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우버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버 회사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우버 회사에서는 이 우버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여야지만 우버 회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돈을 지출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가 아닌 우버 회사에 일하는 그런 직원들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하면은 유급 휴가도 줘야 되고요. 미니멈 웨이지 꼭 지켜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의료보험까지 그렇게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버에서는 이 우버 기사들을 모두 다 개인 사업자로 꼭
하기를 원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미 법원에서는 우버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상태고, 우버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우버가 영국에도 있거든요. 이 영국 런던에서도 개인 사업자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판결이 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이 우버 기사들은 모두 고용된, 이 우버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우버에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미니멈 웨이지도 지켜줘야 되고, 유급 휴가도 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의료보험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버에서는 더 많이 지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여기 미국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센서스를 했습니다. 센서스는 인구 조사거든요. 미국에서는 매 10년마다 이렇게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아시안에 대한 그런 뉴스가 올라와 왔는데,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결과 아시안들이 지난 30년간 3배 정도 이제 폭등을 해가지고 2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는 아시안들이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한인들은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뭐 어쨌든 간에 아시안들이 늘어나면은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엄청나게 높은 이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일고 있어가지고 서든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모두 경고를 지금 내린 상태거든요. 비상사태 경고를 내린 상태인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말리부에 있는 이 도로가 이 높은 파도 때문에 파손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부터 오늘도 계속 이제 파도 때문에 위험할 거라고 하니까, 혹시 해변가 가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